나에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난 알아내고야 말았다. 내 놈의 회피 패턴 강약약 강강강약 강중약. 어? 오! 와, 얍삽한 녀석. 와, 얍삽한 녀석. 와, 이 친구 봐라. 와, 이거 진짜 얍삽했어. 심리전에서 졌어. 맞아. 비숍에서 막을 걸. 아, 이건 좋네요. 약간 큰일 났다. 시간을 많이 썼다. 히히, 비숍을 교환해야지.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걸려서 이기네. 요거는 지금 나이트한테 먹히기 때문에 퀸 가볼게요. 좋아요. 오케이, 지켜줬죠? 비숍이 가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룩 여기 가요. 이거는 장난치는 거고 여포에서 공격하는 척만 하면서 룩을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지 사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격. 이게 흔들기 같은 거예요. 비포폰을 실제로 먹을 수 있다고 애초에 계산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제가 안 하고 있고, 얘는 미끼야 미끼. 얘를 공격하면서 상대방 불편하게 하면서 기물을 혼돈스럽게 하면서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벌써 물량 업이에요. 얘가 먹힌 거야 결국에.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폰 약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수동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어서 나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키면서 압박하고 또 하다가 압박하고 이러니까 기물들이 겨우겨우 지키긴 하는데 꼬이는 거죠. 알고도 당하는 것들도 기권했어. 이겼다. 아주 깔끔하네요. 아, 그러면 점수가 쭉쭉 오르고 있네요. 자, 디포. 아니 뭐야 이거. 이기는다요. 실수했어. 얘 방금 한 애 아닌가? 얘 방금 한 애인 것 같은데. 그렇지, 방금 한 애다. 방금 했던 애라서 나보고 쫄아서 중단했어 게임 방금. 쫄았네 이 친구. 게임이 분명 돼요. 룩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체크로 한번 피할게요. 얘가 일로 가긴 좀 부담이 클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든 거거든요. 3-4 이런 것도 약간 하고 싶진 않을 거야. 핀을 했어? 핀? 핀? 핀 약간 의외입니다. 핀을 하다니. H6 할게요. 이번엔 됩니다. 이거 먹으면 퀸이 먹거든요. 오케이! 한 명이 걸렸어! 기권 타이밍이야! 퀸 옆에서 지키는 걸 못 본 거지. 이건 얘 계속 노리고 있었네. 퀸이 여기 지켜주는 건 못 봤던 거지. 하하하하. 기권도 하고 점수 많이 올랐어요. 상대방 13점 떨어졌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스나이퍼 시스템 볼게요. 자, 스나이퍼 시스템은 어떤 거냐. 상대가 뭘 하든 간에 G6, 비숍 G7, C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4, D4, NC3 해볼게요. E4, G6, D4, 비숍 G7, NC3, C5 스나이퍼 시스템. 또 백이 만약에 NF3, C5 스나이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C4에도 C5, F4, C5, D4, C4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다 이걸 이제 스나이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닝은 이제 사실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될지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오프닝으로 전환되거든요. 특히 시실리안 엑셀 드래곤, 베노니 디펜스 뭐 이런 계열들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오프닝들을 일단 배우고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책을 이제 책도 있죠. 강의도 있어요. 비디오 강의 스나이퍼 시스템. 일단은 요 녹색 책, 제일 처음에 나온 책. 요 책으로 인해서 내 생각은 이 책 때문에 스나이퍼 시스템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 사람 이게 좀 옛날 책인데 자신이 자주 쓰는 이 오프닝을 스나이퍼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른 거지. 근데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 오프닝의 장점은 이름이 멋있다는 거야. 동영상 강의도 있고
같은 사람이 만든 동영상 강의 이렇게 해놨어.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스나이퍼를 만들었다. 내가 스나이퍼를 개발했다. 나는 스나이퍼를 사랑한다. 아주 그냥 스나이퍼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인데 이거 관심 있으시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블랙 라이언. 이름 멋있죠? 뭐라고 해야 돼? 검은색 호랑이. 이제 바르샤 검색을 좀 할게요. 예대온 바르차. 바르차. 예대온 바르차. 오케이, 바르차. 바르차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킹즈 인디언 어택이라고 해서 KIA. 기아. 기아 자동차. 블랙 라이언. 잠깐만. 어? 여러분, 숫자 잘못됐어. 여러분 눈치 못 챘지? 3이 두 개였어. 그래서 어쩐지 안 맞는다. 3이 두 개였어.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탑10이었네. 탑10. 대표적 시스템 오프닝 탑10. 방송은 벌써 11시 17분이야? 와,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카운트다운.